자, 아까 박신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맨 처음 이거를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됐을 것 같은데 이 배달국은 18분의 환웅께서 1565년간 다스리신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8분의 통치자가 누구셨냐 하는 네. 것도 환단국에 명백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65년간 배달국이 실제로 어떻게 통치가 되었는가라는 것들이 소상히 담겨 있는데요. 환웅천왕께서는 가르침의 시대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웅천왕의 그런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3대 문화 영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거를 더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문화들이 어떻게 이제 열렸고 그것이 실제 이 배달국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삼성기 하에 보면은 이 18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조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초대 환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거발환 환웅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8분이 있지만은 이게 아주 태고 시절에 오래된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대 문화 영웅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몇 분에 관해서만 자세히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초대 환웅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달았고요. 그 다음에 5대가 이제 태우 환웅이에요. 이분의 아까 막내 아들이 이제 태우 복희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태우 환웅 같은 경우도 이때에 수행에 관한 어떤 문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묵념 청심 조식 보정 장생구시 지술야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고르게 하고 정기를 보존했다. 묵념을 하고 그다음 맑은 마음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어떤 수행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환웅천왕 때 보면은 그런 주원유공에 그런 어떤 주문 수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태후 환웅 때는 조식 보정을 했다. 호흡을 고르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수행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대 안부련 환웅의 경우에는 이때 안부련 환웅 당시에,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신농시라든지 그때 있었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이제 좌오지 치우천왕, 14대 치우천왕이 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18대 환웅이 전부 다 이렇게 그 기록과 활동 내역이 다 나오면 좋지만, 이게 단군 조선은 단군 세계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드러나질 않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저 초등학교 때 환단고기를 처음 봤을 때 제일 큰 충격이 이 환인 환웅 단군의 명단이 나온 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환단고기를 봤을 때 야, 그 몇천 년 동안 한 분이 다스리셨나 했는데 환단고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천 년간의 재위 기간과 조남이 이렇게 명단이 나온 걸 보고서 제가 처음으로 충격받았던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님이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그렇게 충격받을 정도였는데 네. 그러면 이 주류 사회에서 이 환단국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덜 놀랬는가 없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이제 녹음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천절을 고조선 때 착각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개천절은 초대 환웅천왕이 배달국을 건국한 날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사실 지금 학계는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이제 고조선이다. 네네. 이걸로 딱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단군왕검이 해야 되고 개천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 환단국에 보면 개천 1565년에 음력 10월 3일에 단군 왕건께서 조선을 건국하셨다. 이런 또 명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단군 왕건께서 조선을 개국한 그때는 개천 1565년이에요. 이처럼 신시개천이라고 하는 초대 환웅천왕이 배달국을 건국한 그 시기를 개천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군의 건국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알아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환웅천왕이 또 이렇게 개국을 하셨고 또 단군도 그걸 따라서 계승해서 개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날이 바로 이제 개천절이다.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천절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36회 특집 그 개천절 편에서 네, 확인해 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중국 한족의 시조가 반고라는 게 배달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실제로 마지막 지휘리 환인께 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부인을 물증으로 받으시고 정통을 이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3천명과 더불어 환웅께서 동방의 백두산을 향해서 오실 때 같이 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방고라는 인물인데요. 방고도 아, 나도 동방개척을 떠나고 싶다. 나도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 이런 이제 뜻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중국 땅에 있는 삼이산 쪽으로 터를 잡은 분이 바로 방고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방고는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천지를 연 창조주로서 많이 이제 전설상의 인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한족의 시조라고 이제 보진 않고 거의 뭐 중국 한족의 시조는 황제 헌원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 한족의 시조는 방고고 방고는 실존했었다라는 것이 환단국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천지를 창조한 신으로서 방고를 묘사를 하다 보니까 방고가 이렇게 알에 이제 있었어요. 알에 있다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알에서 밝은 부분이 하늘이 되고 그리고 뭐 알에서 좀 그늘진 부분, 어두운 부분이 땅이 되었다. 그리고 뭐 방고에 피가 흘러서 강과 바다가 되고 또 눈알이 해와 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고에 대한 역사적 기술보다는 방고라는 인물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뭐 단군 신화처럼 단군도 우리는 학계에서는 뭐 신화적 존재로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방고라는 인물도 사실은 환웅이 백두산에 터를 잡으실 때 삼이산에 터를 잡고 한족의 지금 한족의 시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실존 인물로 보는 그 기록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이제 주로 도가 서적에서 나오는데 일반 서적에는 신화상의 인물 창조신으로 나오지만은 도가 서적을 보게 되면은 도맥의 우두머리식으로 나와요. 그 중국 도맥의 그 첫째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신선 통감 보면은 그 자식들도 있었고 그 자식들이 그 중국의 오악이라고 하는 거 숭산 태산 화산 그 다음에 어디지 아 요새 깜박깜박해요 뭐 숭산 형산 뭐 이런 데로 들어가서 이 태산 화산 형산 항산 숭산 네 그런 산으로 들어가서 이 그쪽 도맥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록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화상의 인물로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도가 쪽으로만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실존 역사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역대 신선 통감. 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신선 이러니까 약간 신비적인 그걸로 보니까 실존 역사라고 요새 사람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신비주의로 이렇게 네, 네. 돼 있고 역대 신선 통감은 명나라 때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온 책들 전국시대에 나온 책들에도 도가 인물로 기록된 책들이 꽤 있어요. 단지 이제 그것이 시중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반고가 지금 중국에서는 천지를 창조한 신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반고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실제 중국의 그 뿌리라고 하는 사망오제 네. 말씀드렸었죠. 네네. 사망으로는 뭐 태오복희 염제신노 황제 헌원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모역기라는 책에 보시면은 방고 다음에 비로소 사망이 출현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 사망오제도 사실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 역사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방고라는 인물은 사망 이전이었다는 거죠. 더 뿌리였고 더 이제 한족의 시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반고도 실존 인물이라는 거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달국의 통치자죠. 이 환웅천왕. 환웅천왕이 바로 천왕봉의 유래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환웅천왕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흔적을 찾아서 네. 찾아보는데 이제 천왕이란 말 또는 천황이라고 네.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 천황이라는 말을 보면은 지금은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황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천황이나 천왕이라는 말은 환웅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도 보면 속리산 가보면 이제 천왕봉이 있어요. 또 지리산을 가면 또 천왕봉입니다. 뭐 이런 그 천왕이나 천황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것은 어떤 일제 시대에 아 이게 일본 천황을 이렇게 숭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니다. 원래 우리가 예로부터 천황봉, 천황봉이라고 하는 그런 산의 봉우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환웅천황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의 가장 높은 곳을 천황봉이라고 하는데 천황봉. 자, 그리고 이 환웅천황의 흔적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절에서도 환웅천황의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네. 절에 불교 사찰에 가보시면은 환웅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대웅전입니다. 대웅. 예, 대웅전. 근데 사찰의 중심은 대웅전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대웅전에 석가모니를 보통 모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석가모니를 모신 중심 사찰이기 때문에 대웅전이 없는 사찰은 없죠. 없죠. 예. 그런데 이 대웅전이 바로 환웅전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환웅을 우리가 부를 때, 이 환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뜻이 담겨 있어요. 광명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밝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호에서도 항상 밝음의 뜻을 품어왔던 것처럼, 환웅을 이제 부를 때 환자에는 광명의 뜻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의 그런 크다라는 뜻을 취해서 대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으로 이제 바뀌기는 했지만, 원래는 환웅전이라고 해서 환웅천왕을 모시고, 환웅천왕에 대한 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시던 곳을 환웅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가 뿌리 내리면서 석가모니를 모신 그런 중심 사찰 그곳을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게 된 거죠.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상이 처음 들어오매 절을 세워 이를 대웅이라 불렀다. 이는 승도들이 옛것을 세습하는 칭호로서 본래의 승가의 말은 아닌 것이다. 또 가로되 승도와 유생이 모두 난가에 예속되어 있다고 말함을 이로써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대웅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웅전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제 종로에 가면 이제 조계사가 있는데 조계사는 딱 대웅전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이제 봉은사, 봉은사의 대웅전에서 이제 최근에 제를 지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대웅전이 이제 중심이 딱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절 전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웅전 자체도 환웅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실제로 기독교나 가톨릭교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이런 이제 구절이 기독교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시키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래 쓰는 말, 그리고 그들의 풍속에 따라서 그 용어를 채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상이 처음 들어올 때도 승려들이 여기서 실제로 쓰는 말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풍속 거기에 따라서 대웅전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신불스팝이라는 말 쓰잖아요. 일본의 원래 신도와 불교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신교가 있었으니까 아까 환웅천황 때 신시가 있고 그때 이삼신 설교라고 하는 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교가 뒤에 합쳐지면서 불교 절에서 그거를 흡수를 하면서 불교에는 대웅전도 있지만은 거기 뭐냐면 삼신각이 있죠. 네네. 또 그 삼신각이 있고 산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네.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은 이 칠성각에는 또 칠성도가 있고 이것이 모두 신교의 어떤 그런 신을 모시는 그런 데서 이렇게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합쳐진 모습이 우리가 어느 절을 가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삼신각도 말씀하시고 칠성각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삼신각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호랑이를 데리고 항상 다니는 그 신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단군 조선의 가장 마지막 단군 47대 고열가 단군으로 여겨지거든요. 불교 사찰만 가보시더라도 우리 고대 국가를 통치하셨던 분들의 흔적이 다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찰에 가보시면은 나반존자를 모셔요. 네네. 나반존자. 독성각이라고 하죠. 네. 환단고기에서는 나반과 아만을 최초의 인류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나반존자를 모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불교 사찰 가보셔도 다양한 고대 문화의 흔적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반존자는 불교하고 관련 없이 홀로 깨달은 분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각을 독성각이라고 불러요. 독성, 아하. 홀로 독자에다 이제 성인성자 써가지고. 지금의 그 불교 문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신교 문화와 그 불교 문화가 합쳐져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볼 수 있는 불교 문화다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게 모르게 정말 이 환웅천황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구마모토와 곰이라는 이 주제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저 일본에 가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환웅천황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990년대, 1993년에 보면은 일본의 유명한 그 학자가 있어요. 나카노 하타노라고 하는 그 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발표를 합니다. 크게 일본에는 백산신앙과 그다음에 환웅신앙이 있다.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히코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에 보면 이제 히코산이 있고요. 히코산은 또 신의 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한자로는 영언산이다. 뭐 영험한 산이겠죠. 그런 영험한 산이 있는데 이 히코산에 보면은 히코산 신궁에 환웅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때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웅상을 그때는 등원 환웅이다. 한자로 보면 뭐 후지와라 환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환웅의 모습이 그 박달나무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머리를 길게 늘여뜨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이거는 환웅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림 그런 상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아 환웅을 모시는 그런 어떤 신앙이 바로 일본으로까지도 이렇게 넘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그 곰토템 곰토템의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뭐 백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과거로부터 해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 곰이라는 웅 그게 이제 지명으로 많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 큐슈 섬을 가면은 구마소, 구마모토, 구마시로, 구마가와와 같은 웅자 지명이 이렇게 숱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배달국 시대 웅족의 토템 신앙을 계승을 했던 뭐 부여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거기에 이제 지명으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지역들에는 곰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 곰 웅자 지명을 많이 썼던 뭐 제가 안 가봐서 거네요. 모르겠지만 좀 있지 않겠어요. 수입을 했든지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군 시절에
단군 시절에 고조선 단군 시절에 이 환웅을 모셨다는 그런 흔적들이 기록돼 있다고요? 네, 그 단군 시절에 이제 특히 이제 47대 단군 중에서 11대 도해 단군 시절에 이 환웅의 상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12개 명산이 있습니다. 이제 오가의 명에서 도해 단군께서 오가의 명에서 12개의 명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을 택해서 거기에 소도를 설치하고 이거 국선소도라고 하는데 소도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박달나무를 많이 심은 다음에 가장 큰 나무를 택해서 거기에다가 웅상을 환웅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근데 그 이름을 웅상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웅상을 이제 가장 큰 나무에다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단수 문화와도 맥이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나무를 선택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모셨다. 그런데 그것을 환웅상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만큼 이제 환웅천황의 역량이 지대했다는 거죠. 단군 시절만 하더라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환웅천황 중심으로 이제 꽃피웠던 문화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입고 있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5세 태후의 환웅 때 신선 발귀리. 아, 5대 태후의 환웅 전에 문화가 꽃피웠던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로 조금 더 간단하게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를 하실 때 고대의 문자를 내가 참조를 했다라는 문헌이 나오잖아요. 세종실록에 나오죠. 네. 단군 조선 시절에 가림토 문자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배달국 때도 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환웅천황과 함께 온 3,000명의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신지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문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인간 세상을 좀 더 이제 질을 향상시키려면 문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그 문자는 약간 상형 문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 발자국 모양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신지의 녹두 문자는 실제 유물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평양 쪽에서 유물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면은 있으나 그래도 배달국 시대 때도 이런 이제 문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시대로 잘 알고 있죠. 음복을 하기 전에 산에 이렇게 던지면서 혹은 이제 동물들 먼저 먹으라고 고시래 하면서 이제 던지는데 그게 바로 실제 배달국 때 실존했었던 고시씨에 대해서 예를 취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고시씨는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시씨에게 예를 표하는 그러한 예식이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백과사전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고시래 고수래에 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고시성을 가진 지주가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후덕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장료를 감해줬다. 그래서 그분의 은덕을 잊지 못해요. 예, 그 이런 이야기로도 이제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우리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왔던 뭐 오류라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잘못 전해졌겠죠. 그래서 실제로 태백일사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환인천재께서 사람의 거처가 이미 완성되고 만물이 각기 자리를 다 갖춤을 보시고 이제 고시래로 하여금 먹여 살리는 임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것이 곧 주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주곡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305가 제도에서 보면 그 5가에서 보면 주곡이 있어요. 주곡, 주명, 뭐 주병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곡은 이제 곡식이란 뜻이고 농림부 장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곡식을 주장하는 부서 네, 그거를 네. 맡은 분이 바로 고시래라고 하는 분이다. 그리고 또 뭐 이것이 이어져서 단군 조선 때는 또 고시라고 하는 분이 또 그런 농림부 장관의 역할을 또 이렇게 초대 단군 때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우리가 고시래 고시래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선 발귀리 얘기해 주세요. 자 발귀리는 태후의 환웅 때로 들어가는데요. 1대 지금 환웅천황 때 신하들을 알아봤고 이제 5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네. 중간에는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세 바로 태후 환웅 때의 어떤 뭐 신선 또는 신하, 신하였던 신선 이런 분이 이제 발귀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훗날에는 이분들을 이제 사선이라고 합니다. 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선은 바로 발귀리, 자부선인 또 대련, 을보룩이라고 하는 분들을 네 분의 신선이다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받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머리가 바로 이 발귀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발귀리라는 분은 그 도를 통한 후에 뭐 이렇게 방저와 풍산 사이를 유람하면서 명성을 얻었다라고 하고 또 아사달에 와서 제천 행사를 보고 예식이 끝난 후에 찬송하는 글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발귀리 송가라고 합니다. 그 발귀리 송가라는 것을 보면 이게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정신을 원방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아주 뭐라고 철학적인 글이라고 할까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문을 이렇게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환단곡이 보시는 분들은 꼭 발귀리 송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쳐봐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네, 이런 배달곡 때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 뒤에 숨겨진 잘 드러나지 않은 위대한 인물들이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이 발길이라는 신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5대 태후의 환웅 때 인물이라면 아마 태후복희 씨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경지가 높았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까 이제 사선 4대 선인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자부 선생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 자부 선생도 굉장히 뛰어난 신선이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이분은 국사셨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자부 선생이 바로 발귀리의 후손입니다. 왜 스타워즈 보시면은 제다이들을 네. 훈련시키고 가르침을 내려주는 그런 스승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그런 인물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자부 선생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치우천왕과 그리고 황제헌원의 스승이 되십니다. 배달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적으로 지금의 중원 땅으로 신교 문화가 전수가 되는 것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네. 발귀리 내용 확인하셨고요. 지금까지 계속 배달국 시대의 인물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염제신농 씨, 태호복희 씨, 치우천왕 이분들이 전부 다 이 배달국 때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집중적으로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이란 제목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때 에피소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 배달국의 문화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윷놀이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에듀테인먼트라고 아세요? 에듀테인먼트. 그러니까 교육과 엔터테인 이게 합쳐진 말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에듀케이션, 교육을 뜻하는 의미와 또 엔터테인먼트, 놀이가 이제 결합된 단어인데 요즘 우리가 이런 걸 지향을 하잖아요. 네네. 놀면서 배워야 된다. 네. 그런데 이 윷놀이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윷놀이가 바로 놀면서 우주의 이치라든지 섭리라든지 원리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윷놀이가 우리가 이제 명절 때나 그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요즘에도 많이 하잖아요. 하죠. 네. 네. 근데 그 이 윷놀이의 뿌리가 바로 배달국 시대 때 아까 말씀을 이제 잠시 드렸는데 치우천왕의 스승이기도 하시고 배달국의 국사였던 자부 선생께서 고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윷놀이가 참 그 배달국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네. 놀이문화로 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참 놀이문화가 생명력이 길다. 네. 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자부 선생께서는 7회 제신력 같은 것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7이라는 수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법이죠. 어떻게 보면. 달력.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도 7일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공덕이 있으신데 이 윷놀이를 보면은
윷놀이의 그런 외가 둥글기 때문에 하늘을 형상한다. 그리고 안쪽에 그 네모진 속은 땅을 본땄다. 라고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팎으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이제 말이 설 수 있는 점들이 28수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윷놀이 판의 이제 정중앙에는 북극성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에 수놓여져 있는 그런 별자리들의 원리,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수천 년 전에 그 암각화를 보면 그 암각화 중에서 이제 유판형 암각화가 있고 또 유판 형태의 그 고인돌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윷놀이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남북 아메리카로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북미 인디언들 이런 곳에 또 윷놀이가 있어요. 북아메리카의 30개 어족 또 130개 부족이 이제 윷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 제가 다큐에서 봤지만은 거의 우리와 비슷한 윷놀이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윷놀이가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많이 나갔는데 미국의 민속학자인 스튜어트 컬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사망하신 분인데 1895년에 한국의 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윷놀이를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에 걸친 수많은 놀이의 원형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윷놀이를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이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윷놀이는 놀면서 어떤 우주의 원리, 변화 원리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윷놀인데 뭐 지금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윷놀이를 해보시면은 들어간 곳에서 나와야 이제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천부경의 원리도 이제 들어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을 보시면은 일시무시일 그리고 일종무종일로 끝나는데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에서 끝난다 이런 이제 원리가 담겨있다고는 하는데 윷놀이도 보시면 그렇죠. 시작한 곳에서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이 놀이가 끝납니다. 그럼 굉장히 철학적인 놀이였네 윷놀이가. 이게 독에 걸륜 모잖아요. 네네. 도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백도 백도 네. You must come back 도 도에서 백도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죠. 두 번 만에 끝나네. 우리가 유판을 보면은 이게 총 29개예요 가운데 점을 빼면은 주변이 7개씩 4개로 나면 28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28수를 얘기했는데 북극성과 28수 네. 7성이 그 사방으로 돌아가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했다 하는 이제 그런 말도 이렇게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아, 그 윷놀이가 배달국대에 기원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알고 가실게요. 네. 한마디로 이 천상의 별을 땅에다 옮겨놓은 거죠. 아, 그걸 놀이화했고. 아. 멋있네요. 네. 단순한 놀이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과 더불어 살았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더들도 없을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배달국의 문화 또 문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 제이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배달국 때 문화의 그런 뿌리 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다뤘는데요. 지금은 제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의 뿌리로서 중요한 분들 몇 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국 때 이 후반기에 여러 인물들이 계셨는데 유망이라는 분이 계셨죠. 염제신농의 8대 후손. 그분이 계셨고 또 황제 헌원도 있었고 소금천 씨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소금천 씨는 김 씨의 조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금속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이제 문화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금의 종교 문화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 또 불상 문화의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곡고신 전욱고양 요인금 순인금. 그러니까 이제 소금천 씨로부터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분을 중국에서는 오제로 모시고 있죠. 예, 사망 오제를 할 때. 근데 이제 전욱고양 같은 분은 그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명을 내려서
천문학자 이순지가 옛 기록들을 모아서 편찬한 천문유초라는 기록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성 결집 현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단고기를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오성 치료를 입증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전우고양 때 오성 결집 현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우고양이 책력을 세우는 어떤 기준을 기원으로 삼았다라는 이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뭐 천문학적으로 기여를 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창일, 대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께서 72년간 대전쟁을 벌이셨던 탕록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중원의 세력을 쥐고 있었어요. 탕록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대요가 있었고 동쪽에는 창일이 있었어요. 이 세 분이 이제 세력을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에게 도전을 할 때 대요나 창일에게 모두 지원 요청을 했죠. 하지만 모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요나 창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배달로부터 그 문화를 전수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천왕을 천자로 모시고 있었고 황제 헌원을 돕기보다는 치우천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창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자의 육서 원리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불을 그림으로써 부 같고 그림 같은 어떤 문자를 실제로 배달로부터 전수를 받았다라고도 전해지고요. 뭐 대요 같은 경우에는 간지의 술법,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 땅의 원리를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전수받았다고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후들, 중국이 말하고 있는 사망오제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제후들이 배달국으로부터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문화의 스승으로서 배달을 모셨고 배달국의 그 제후로서 하나의 나라들을 열었고 역사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국으로부터 이어진 우리 한민족의 실질적인 첫 시원국가라고 할 수 있는 배달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식민사학계에서는 어떻게든 이 배달국을 지우고 고조선을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 국가로 이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아보셨던 것처럼 많은 문헌과 유물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배달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첫 시원국가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 교수님, 오늘 배달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우리가 굳이 환단고기를 들지 않더라도 삼국유사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칭한 것도 다 연유가 있어서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존 사학계의 말대로 그걸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원의 뿌리로서 역사의 뿌리로서 이 배달국 신시배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결코 신화의 나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배달국은 신화 영역에서 꺼집어내야 한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신님. 네, 배달국은 1565년간 18분의 환웅이 다스렸습니다. 1대부터 보시면은 거발한 환웅, 거불리 환웅, 우야고 환웅, 모사라 환웅, 태우이 환웅, 다이발 환웅, 거련 환웅, 안부련 환웅, 양운 환웅, 갈고 환웅, 거야발 환웅, 주무신 환웅, 사와라 환웅, 자오지 환웅, 지액특 환웅, 축다리 환웅, 혁다세 환웅, 거불다 환웅. 이게 18분의 성함을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한 번은 이렇게 꼭 이렇게 배달국을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록에 없을지라도 이 환웅 그 18대 환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다. 우리는 배달민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님.
네. 배달공만 보더라도 배달이 열리는 것을 개천이라고 하고, 네. 또 수도를 신시라고 하고, 그리고 놀이 문화도 이제 윷놀이를 보면 우주의 이치를 담은 놀이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고대일수록 사실은 하늘의 역할이 중요시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북유럽 신화라든지 뭐 다양한 신화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도 보면은 초인적인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이러한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신화의 이야기에 많이 열광을 합니다. 근데 강단사학에서는 단순히 뭐 하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해서 그리고 신에 대해서 논한다고 해서 이것은 소설이다. 뭐 객관적인 역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기준이나 지금의 그런 눈으로서 그 시절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고대에는 좀 하늘의 역할이 중요시 됐고 좀 시기가 지나면서 또 땅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달곡만 하더라도 심오한 깨달음의 체계 그리고 그것을 실제 조직에도 적용을 하고 실생활에도 적용했던 그런 지혜를 우리가 지금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달 앱에서 묻고 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왜 배달이냐? 바로 밝은 땅의 민족의 후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까지 정리 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역사이다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후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